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 우리 얼마 전에 치렀던 11월 학평의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은 후반부를 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번부터 45번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번 시험을 총평해서 다시 전달해 드리겠지만 9월 모의고사에 비해 월등히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답률도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적었다고 보여요. 적은 것으로 보여요. 지난번에는 막 세네 문제가, 오, 이런 문제가 나왔어? 고의에서 이런 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라고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평이하지 않았나. 그래서 성적들이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자, 35번부터 봅시다. 무관한 문장. 무관한 문장은 정말 뜬금없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지? 얘네들도 속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왔던 그런 단어들이 꼭 끼어는 있어. 어떤 기준으로 찾으셔야 되냐면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일관성 있는 글을 줍니다. 무관한 문장은 당연하겠죠. 우리가 고1, 고2 수준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몇 문장 없단 말이야. 길어봤자 6문장, 7문장짜리로 아, 이게 일관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나머지 문장들이 얼마나 응집되어 있겠니? 그치? 그래서 찾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자, 문화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문화적 세계화야. 문화적 세계화는 멀티플 센터가 있는데요. 멀티플 여러 가지 중심지가 있어. In Asia, 뭐야, 아시아에. Like Bollywood movies made in India. 우리 할리우드처럼 인도에서 만든 걸 발리우드라고 해. 그지? 그리고 쿵푸 무비 in 홍콩. 됐지? 아, 홍콩이나 문화적 세계화가 있는데 아시아에는 두 개의 센터가 있어. 그게 하나는 어디고? 인도고. 하나는 홍콩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야. 그치? 하나도 안 어렵지? 자, they are subtitled in. subtitle 하면 자막이야. 그럼 자막 처리가 되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이 17개의 언어로 자막 처리가 됐대요. 그럼 엄청나게 많이 갖다 팔린 거야. 그지? 그리고 분배가 되었어요? 배포되었어요? specific, 특정한, disaffiliate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은 뭐 무슨 특정한 지역 뭐 이런 집단 이렇게 되어 있어. 그냥 집단으로. 분배가 되었대요. 이거 뭐 어쨌다는 거야? 세계화가 많이 됐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 뒤에 봐봐. 이런 문화적인 spaces. 여기서 살짝 낚일 수 있는데 이거. 잘 봐봐. 아직까지 속단하시면 안 돼요. Which are dominated by languages like Hindi and Mandarin 나왔지? Hindi가 뭐야? 인도의 언어야. 만다린 뭐야? 홍콩의 언어란 말이야. 우리 중국말. 그지? 그럼 이 말과 이 말에 의해 지배되었던 이 문화적 장소니까 문화 얘기 맞고. 인도랑 중국 얘기 맞지? 그러니까 아직 지우면 안 돼. 얘네들이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도전했죠. 뭐에 도전했어요? 영어가 퍼지는 것에. 2번이 살짝 애매해? 그럼 3번을 읽어봐야 돼. 그래서 3번을 봤더니 프로페서 베니쉬라는 사람이 has shown how Chinese and Indian children 보이니? Chinese와 Indian 또 나왔어. 얘네들이 싱가포르에 사는 중국애와 싱가포르에 사는 인도애가 어떻게 networked in the pan Chinese and pan Indian culture 또 컬처 얘기지. pan Chinese 하면은 범 중국. 범인도 문화에 어떻게 네트워크가 되어가는지를 얘가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걸 했대. 아직까지 문화 얘기야, 그치? 랭귀지 얘기로 살짝 바뀐 것 같지만 얘도 문화라는 큰 맥락에서 일단은 볼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봐봐. 4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세계에서 가장 populous, 이거 유추 가능하지 않아요? populous는 뭐겠어? 차이나와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어떤 나라냐? population 하면 여러분들 인구인 거 알지? 그럼 이거 형용사로 뭐겠어? 인구가 많으냐. 그럼 가장 인구가 많은 두 나라로서 차이나는 인도의 가장 큰 트레이딩 파트너다라고 나왔어. 지금 중국과 인도가 나왔는데 걔네들의 문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무역 얘기가 나와서 틀린 거죠. 됐어? 그러면 선생님 문화인데 살짝 언어 얘기가 나와서 찝찝했지만 언어가 더 가깝냐? 무역이 더 가깝냐라고 따지면
이렇게 속하는 게 맞는 거지.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요, 이상하다고 바로 찍고 넘어가면 안 돼. 됐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땐 그래서 68%가 아닐까 싶어요. 더 높아도 되는데.